안녕하세요, 김원효과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앞으로 3주간 수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짧게나마 찍어서 이렇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더라도 집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동작들 위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매트를 깔지 않았습니다. 매트를 깔지 않고 이렇게 신발까지 신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꼭 매트 같은 거가 없더라도 내가 서 있을 자리 정도, 발두개 정도 뻗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넓힐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은 서서 하는 자세로도 웬만큼 다할수 있다는 거를, 몸풀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냥 신발을 신고 합니다. 앞으로 신발 신고 매트 안 깔고 하는 영상이 좀 많을 겁니다. 그냥 전통적인 요가가 아니라 기공적인 요소가 이렇게 결합된 거기 때문에 약간은 다릅니다. 자, 영상은 이제 수업하는 방식으로 해서 설명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은 각 동작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쪽 영상이나 앞으로 올 영상에 올 내용이 들어있고, 지금 올리는 이 영상들은 수업 위주로 영상을 올린 거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게 숫자 집어넣으면서 같이 하는 수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발은 11자로 만드시는 게좀 낫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발을 약간 벌리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일자로. 하다 보면 벌어지고 그럽니다. 자, 가볍게 몸을 푸는 자세, 좌우로 흔드는 자세를 하겠습니다. 자, 무릎이 앞을 펴시고 허리를 힘을 빼고 저한테 돌려줍니다. 자, 이거를 한 30번 정도. 중요한 점은 이제 무릎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무릎이 밖으로 벌린 상태에서 살살 흔들어줍니다. 그냥 돌리시면 어깨가 뜨지 않도록. 그래서 30번 정도 가볍게 운동 전에, 본수련 전에 몸을 약간 이제 덮이는 기분으로 살을 풀어줍니다. 이것만 이제 나중에도 따로 영상 올리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리가 이렇게 날 정도로 몸을 쳐줍니다. 처음엔 엉덩이 쪽 바깥쪽을 쳐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허리 쪽 다시 쳐주고 좀더 올라와서 옆구리 쪽 쳐주셔도 되고, 본인이 느끼기에 많이 긴장되어 있는 곳,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0번 정도 치고 털어줍니다. 전신의 힘을 뺍니다. 발바닥, 손, 어깨, 배, 고관절. 그러니까 전신의 관절에 다 힘을 빼시고, 자, 보시면 제 머리도 흔들립니다. 머리와 몸이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목, 어깨, 모든 힘을 빼고, 명치와 배꼽 사이 이 부분, 이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힘을 좀 빼줍니다. 그래서 복부들을 흔들리게. 이게 흔들리는 자세를 가능하면은 집에서 하실 때는 요것만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힘을 빼고. 하다 보면은 복부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조여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손을 대보면 이런 식으로 손을 대보면은 배가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그 아랫배를 받친 상태에서 흔들어주는 데도 있고 배에다가 놓고 흔들어주는 자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필요한 거를 이제 찾아서 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자세는 이런 식으로 전체 힘을 빼고 이렇게 흔들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텅텅 탄력 있게 튀는 느낌, 공 튀기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멈추시고 한 번에 멈추지 마시고 가만히 힘을 뺍니다. 자, 전신을 펴주는 자세, 양손을 꽉 지키고 중심을 낮추고 천천히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숨을 마시면서 이렇게 펴주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근데 불편하면은 호흡 편하게 합니다. 자, 둘, 셋,
근데 좌우로 열어주면 돼요. 가슴을 이제 열어주면 돼요, 선생님. 손을 앞으로 하시고 편안하게 좌우로 벌립니다. 가슴을 좀 굴리시고 내쉬면서 힘을 뺍니다. 다시 마시면서 벌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수축되는 느낌으로. 자,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손을 가슴에 놓으시고 위로 올려서 손등을 마주보게, 손목을 벌리면서 팔꿈치를 마주보게, 등을 펴시고 내려 힘을 뺍니다. 다시 위로 들어올리면서 손등 마주보게, 벌리면서 팔꿈치 마주보게, 여기서 힘으로 내리지 말고 힘을 뺍니다. 10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하나, 둘, 손등, 팔꿈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손을 내려서, 자, 허리에 놓으시고, 고개, 자, 목 운동. 자, 위로, 앞으로, 턱을 끌어당기고, 뒤로 기대듯이 위로. 지금 하는 이 목 운동은 앞쪽에 영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 고개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을 그리듯이, 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원을 그리듯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상태에서 반대로 앞으로 떨구고 위로 올리고, 자, 턱을 최대한 올린 상태에 턱을 목 쪽을 당기면서 끌어당깁니다. 다시 앞으로 떨구고, 자, 위로. 자, 10번, 셋. 넷. 다섯. 여섯. 좌우로 이렇게 풀어주는 자세인데, 그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팔자를 그리는 그 머리, 목 운동입니다. 옆으로 들리는 자세.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옆으로 누운 팔자를 그리면서 원이 끊기지 않도록 돌리는 자세입니다. 10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좌우로 고개 틀어준 자세. 자, 손을 보고 고개를 틀은 자세입니다. 중심을 낮추시고 손을 앞으로 놓습니다. 왼손을 바라보고 좌우로 열고 돌아옵니다. 중심 낮추고 오른손 보고 좌우로 늘리고 돌아옵니다. 손을 따라서 그 눈과 턱이 움직이는 겁니다. 좌우 그대로.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좀 풀어주시고.
자, 다시 이제 어깨와 견갑골 운동입니다. 안쪽으로 틀어줍니다.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틀고 등을 자유롭게 펴줍니다. 그대로 들어올리고 견갑골을 위로 들어올리고 뒤로 조입니다. 이때 엄지손가락 바깥으로 틀고 등을 조인 상태에서 후 내쉬면서 힘을 빼줍니다. 다시 안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내립니다. 10번,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입니다. 뒤로 엄지손가락과 팔꿈치를 다 뒤로 틀어줍니다. 등을 조이고 가슴 열고 위로. 엄지손가락 틀면서 등 펴고 내립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골반 운동. 골반은 자, 이 상태에서 중심을 낮추시고 손을 허리 짚고, 자, 앞으로 바라서 올리고 뒤로. 자, 이런 식으로 10번. 자, 둘, 셋. 다리 힘 뺍니다. 여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사각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 하나, 둘, 다리 힘 뺍니다. 넷, 다섯, 여섯, 무릎 힘들지 않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바닥으로 오금을 30번 쳐줍니다. 자, 뒤꿈치로 엉덩이 차기입니다. 소리가 나게. 지금 영상에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뒤꿈치를 엉덩이 쳐서 소리가 날 때까지 쳐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30번 정도 쳐주시고, 그 시간 없을 때는 10번 정도. 그리고 지금 같은 쪽을 쳤습니다. 반대쪽 10번. 자, 상태에서 그 무릎으로 고관절을 이렇게 차는 자세, 이런 식으로. 자, 고관절을 이제 순환시키기 이제 자극을 주기 위한 자세 중에 하나이고, 그 복부 힘을 기르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대로 허리를 핀 채로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 되는 만큼 그 정도. 대신에 고관절이 튀어나오지 않게 이런 식으로 서는 게 아니라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빼시면 안 되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최대한 집어넣어서 그 무릎이 가슴에 닿도록. 가능하면 소리가 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번. 자, 다시는 털어줍니다. 자, 1분 정도 이렇게 털어서, 자, 몸좀 풀어줄게요. 편안하게. 긴장된 곳이 있으면 계속 풀어줍니다.
자, 기본적인 몸풀기만 하고 저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옆으로 늘리고 앞으로 늘리고 하는 자세, 기본적인 자세죠. 자, 손을 좌우로 자, 들고 저한테 숨을 내쉬면 숙입니다. 자, 손은 이제 위로 해서 이렇게 하도 되고, 또는 저처럼 이렇게 틀어서 자, 팔 안쪽 모두 펴주고 그대로 밀어주는 자세.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밀면 숙입니다. 자, 들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숙일 때 여기 돌리지 마시고 여기 힘을 좀 빼줍니다. 골반과 늑골 사이 거기 이 부분을 쭉 펴주는 느낌으로 여기만 올리지 마시고. 자, 셋, 넷, 다섯, 일곱, 숙이는 자세. 앞으로 숙이는 자세는 이제 요가 자세도 있지만 이제 기공에서 쓰는, 양생공에서 쓰는 자세라든지 이게 좀 자세가 좀 부드럽습니다. 8단계 안에 있는 자세인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했습니다. 손을 자를 편안하게 해서 뒤로 넘기고 앞으로 숙입니다. 자, 완전한 자세라면 이런 식으로 숙였다가 발등 넣고 등허리 펴서 허리 힘으로 몸을 세웁니다. 일어나서 뒤로 다시 숙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완전히 숙이지, 완전히 숙이기가 힘드시면은 이제 무릎을 굽혀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자세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리 뒤집혀놓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려가다가 딱 더워서 안 된다 싶으면은 멈춥니다. 멈추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10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내쉬고, 마시고, 셋, 넷, 다섯, 자, 다 하신 다음에는 손바닥을 들여서 자, 배꼽 뒷부분, 허리 부분에 넣고 강하게 그 열기를 한번 느껴봅니다. 이렇게 하면 더 하실 분들은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서 비벼주네요. 그래서 가능한 100번 정도를 비벼주면 되고, 시간이 없으면 30번 정도.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흔들어서 그 안쪽이 따뜻해질 때까지 그 비비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할수 있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자, 손을 배꼽에도 대고 잠시 휴식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본 운동, 이제 크게 들어가는 동작들은 다 빼고 그냥 앞에서 몸을 풀수 있는 자세들, 집에서 그 간단하게 할수 있는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수업하듯이 한번 해봤습니다. 중간에 설명을 좀 많이 집어넣은 게 있는데, 처음으로 수업 영상 형식으로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저기 한번 그냥 봐주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그냥 한번 해보시면은 요것도 도움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되면은 그 영상을 좀 길게 찍어서 그 수업 정말 한 시간이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수업을 영상 찍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